타임즈. 네, 스티븐 시갈 컬렉션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퍼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큐어 타임즈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네, 시작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틀리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틀릴 거면 엉망진창으로 틀리는데 말이 되게 틀렸네. 네,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스티븐 시갈 컬렉션입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없겠죠? 아니에요, 저희가 그 첫 시간에 프로파일링을 하다가 향 냄새 난다고 선생님이 사실 향 냄새 나도 향 냄새가 뭐 이게 뭐 무속인의 집에서 쓰는 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갑자기 스티븐 시갈을 말씀하셔갖고 스티븐 시갈 컬렉션처럼 됐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기타에서 향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향긋한 그 뭐 그 향나무 냄새 같은 그냥 이게 우리가 깁슨 까면은 그 초콜릿 냄새 같은 예, 그런 나죠. 느낌의 예. 진한 어떤 예. 달콤한 나무 향이 나잖아요. 예. 그거랑 완전 다른 좀 동양적인 느낌의 쎄한 예. 향 냄새가 나요. 참 약간 병풍 뒤에서 향 냄새 맡게 해줄까? 에 그 향 냄새 같은 느낌이 살짝 있고요. 예.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시걸 컬렉션이라는 게 저희가 임의로 재미로 붙인 거고요.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시리얼 넘버 CZ563258 모델입니다. 799만원 가격은 동일하고요. 오늘도 역시나 PS 다레드 네. 여러분들 계속 같은 리뷰를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실 만큼 별로 네. 달라진 게 없죠. 그 스펙은 전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스펙 뭐 그냥 쭉 훑을 틀게요 그냥. 네. 네. 799만원이고요. 네. Made in USA. 전장 98.5, 무게 3.52, 두께 44+2, 12프렛 뒷둘레 80, 투피스 셀렉트 헬더 헤비렐릭 라커 피니쉬, 쿼터손 메이플렉 638C, 니트로 셀러스 라커 피니쉬, 빈티지 스타일 튜닝 머신, 본너 42mm,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지판 공급만 지르면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대로 톨 6105프렛, 핸드워드 FET50 스피커, 리버스워드 리버스 폴라리티 미들,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2 와이어링, 턴세이버 블레이드, 5A 픽업 셀렉터,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브릿지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뭐 사운드 듣기 전에 무슨 다른 재밌는 일 없으세요 선생님? 뭐, 그러니까 이게 사운드를 재밌게 하려 한다 아 근데 그렇게 하니까 비교는 되게 잘 되네요. 아 그렇구나 라는 아, 느낌이 예. 드네요. 예. 아 근데 뭐 지난 첫 번째 시간이라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예. 약간 그 기름기의 차이. 두 번째 그래서. 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이 6-3 첫 시간을 했을 때는 예. 되게 몽글몽글 돌돌돌돌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고 예. 그 다음 시간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예, 좀, 느낌의 좀 더 담백한 예. 느낌 기름기가 푸들했어요, 덜한 느낌이 좀 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과연 어떤 성향에 가까울지 조금 그래도 개체 간에 예. 사운드 차이를 좀 어떻게든 찾아보려는 느낌으로 들으시는 게 예. 네, 여러분들의 또 어떤 그런 듣기 훈련에도 도움이 되지 예.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좋다. 톤 확 빠지는구나. 아 진짜 재밌는 일 없으세요? 뭐 이렇게 너무 이게 너무 양념이 없는데. 너무 우둔 쌀인데. 네. 야 뭐. 좋습니다. 마샬. 고음역대에서 듀얼리스트를 놓고 좀 좋긴 좋네요. 이게 좌
부르지 않게 좋아요. 이거 뭐라고 물어보시는 분인데 저 게리 무어의 백 온 더 스트릿입니다. 네. 제목이 참 명곡인데. 네, 리프가 멋있죠. 네, 이게 선생님이 시연할 때 즐겨 쓰시는. 네. 근데 이 마샬 도그에서는 엔드 오브 더 월드. 잘했었는데. 강렬합니다. 잘했었는데. 아, 그렇습니다. 이게 좀 하이가 지난 시간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예, 되게 조금씩 다 다르네요. 네, 조금씩 달라요. 첫 시간은 좀 몽글몽글, 두 번째 예. 시간에 조금 더 담백하고 좀 확실히 피지컬이 좀 큰 예. 느낌. 이번 시간 거기에 비해서 하이가 조금 부드러운 예. 느낌. 이 정도의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야, 좋다. 오, 강렬합니다. 네. 어저께 그 갈비살, 네. 갈비살에다가 소주를 두 당 한 세 병씩 먹었거든요. 어우, 많이 드셨네요. 그리고 기타를 하루 종일 쳤고 네. 소주를 이제 저녁 때인데 소주를 세 병 먹고 푹 자고 이 보조비 왔거든요. 네. 기타가 잘 쳐져. 갈비살 때문일까요? 소주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루 종일 기타를 쳐서 그런가? 뭐 어떤 그 복합 요 컨디션을 항상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매일 갈비살에 소주 세 병을 드시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하루 종일 기타를 치고 다음 날 버지려고. 아, 그렇군요. 네. 굉장한 삶인데요. 그렇군요. 갈비살에 소주 세 병이 쉽지 않네요. 갈비살은 어디서 드셨나요? 그 뭐 체인점인데요. 네. 참 1kg에 4만 원. 1kg에 4만 원. 되게 싸네요. 되게 싸요. 예. 엄청 싸네. 1kg에 4만 원? 왜 이렇게 싸요? 그 저기 부평구청에만 부평구청이라도 와. 부천으로만 넘어오면 내가 사줄게. 집에 좀 가. 1kg에 4만 원이요? 예, 예. 말이 안 되는데. 예. 저는 며칠 전에 갈비살 저도 먹었는데 예.
저는 100g에 2만 원짜리 먹고 왔는데. 아, 그건 좋은 거고. 이건 네. 미국제. 아. 아, 한우는 못 먹지. 한우. 한우에다 소주 세 병 먹어. 그렇죠. 돈 한 30만 원 나왔어. 아, 그럼 미국제. 미국제. 어. 그렇죠. 갈비살 미국제. 네. 네, 좋습니다.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고요. 네. 아, 선생님처럼 또 이렇게 갈비살에 소주 세 병에 네. 이런 호사를 또 누리시면서 네. 히트 하루 종일 치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반주. 반주 소스로 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3시간 연속으로 저희가 63. 이 63을 해봤잖아요. 오늘 거 일단 스쿼드를 하기 전에 네. 오늘 1번 다프네블루에서부터 네. 지난 시간에 그 조금 더 담백했던 모델 이번 네. 시간에 이 모델까지 해서 1, 2, 3번 해서 네. 하나를 그냥 준다. 뭐 몇 번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다프네블루가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저도 1번 네. 가져가겠습니다. 자, 사운드가 다 달랐잖아요. 네. 만약에 1번이 피에스타 레드고 네. 이게 다프네블루였으면 전 이거요. 지금 색깔이야 나 아직 보니까 어이. 좋습니다. 선생님도 뭐라 한 주평 드릴까요? 어이, 아까 우둔살 최고급 우둔살 있잖아요. 네. 네. 이거 뭐 고급 갈비살 드리겠습니다. 고급 갈비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 장미 시리즈를 했잖아요. 네. 장미 처음에는 이제 장미 기름, 장미 기름 두 번째 시간 장미 디퓨저 좀 네. 은은하다라는 네. 느낌.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이제 그 하이는 조금 이렇게 죽어 있는데 전체적인 피지컬이 좀 컸어요. 네. 이 힘이 좋다라는 네. 면에서 장미란 장미 시리즈로 계속 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힘이 좋다는 의미에서 네. 장미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장미를 넣어보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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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을 해봤습니다. 자, 63 스트레 이렇게 헤비렐릭 3개를 연속으로 보셨고요. 네. 오늘은 전부 다 다프네블루로 선택하는 촌극이 있었습니다. 예,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네. 총점 81.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0. 예, 다르게 줄 수 있는 뭐 그게 증거가 없어요. 네. 평균은 80.5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난 시간부터 한 3시간 연속으로 63을 해봤고요. 네. 이제는 최대한 피에스타 레드가 좀 아닌 기타들이 좀 오기를 바라면서 아니 3톤 선보스트 화이트 이런 거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요. 다 어디 가고 지금 최근에 계속 피에스타 레드만 기어올라와. 정말 네, 네 저희가 뭐 근본도 좋지만 네.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겹지 않게 리뷰로 네. 시청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라인업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63 스페셜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